수면에 투자할 시간 지누스 매트리스와 함께 하시고요. 아, 오늘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한국 장만 이렇게 죽을 쓰는가? 네, 미국은 연일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주실 우리 KBS 박종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 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아까 오실 때 보니까 뭐 책을 갖고 오셨던데 책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해받아요. 네. 일단 하여튼 컨텐츠를 쭉 한번 들어보고 네네. 공개 여부는 네.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지금 뭐 연일 신고한 거는 뭐 누구나 다 네. 알고 계신 상황이고 네. 거의 지금 여드레? 아흐레? 거의 그렇죠. 뭐 8, 9일 9일 뭐 계속 지금 신고한 네, 것 같은데 신고가. 네. 이게 말이 되는가? 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정영진 프로께는 제가 9월 초에 출연했을 때 예고를 네.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요? 네.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제가 9월 하셨어요? 초에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 출연을 해서 네. 야, 그때는 아침이었죠. 그런데 네. 테이퍼링 시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나서도 그해 6개월 동안 10%가 넘게 올랐고 네. 2014년에 이제 테이퍼링 실제로 시작한 해에도 네. 11%가 올라서 네. 2013년 5월부터 2014년 말까지 2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때 테이퍼링을 했을 때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 한국 코스피는 10%가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격차를 치면 진짜 엄청난 거죠. 미국 증시는 20%가 넘게 오를 때 우리는 10%가 빠졌고 테이퍼링이 미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네. 우리 증시에는 디커플링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9월 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잊어버리셨나요? 네. 제 말씀 아,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렇게 지금의 상황 안 남으신군요. 네. 매우 예측된 상황입니까? 네, 그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고요. 네. 혹시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무빙워크에 비유를 했죠. 네.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무빙워크가 네. 일종의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전부 다 이 마트에서 우리가 무빙워크 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한 달에 1200억 달러를 계속 할 때는 네. 이게 지금 무빙워크를 탄 상태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는 뭐 브라질 같은 나라든 뭐 아니면 뭐 중국이든 뭐 터키든 아니면 미국이든 다 무빙워크를 타 있으니까 네. 다 같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무빙워크가 점점점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게 이제 심지어 멈추거나 또는 이미 긴축이라고 시장에서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거꾸로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게 누구죠? 바로 미국의 연준. 그 연준이 미국 경제를 보면서 테이퍼링을 하지 한국 보면서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테이퍼링 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 경제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그 무빙워크의 속도가 뒤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이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3년 14년에 안타깝게도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자체 이 동력보다 성장 동력보다도 네네. 수출의 비중이 워낙 큰데 그때 미국은 굉장히 잘 나갔지만 유럽이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세계인 네. 같이 출연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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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스 위기 때문에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아, 그리스. 기억나시죠? 예, 예, 예. 우리 같이 출연해서. 남유럽. 네. 네, 그때 남유럽 사태. 네. 그 이후로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성장이 정체되고 더블 딥이 왔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유럽에도 수출해야 되고 중국 수출 비중이 3분의 1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다른 나라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 그전에는 무슨 장세였어요? 금융 장세. 그런데 테이퍼링이 시작된 다음엔 실적 장세. 네. 그럼 실적이 나와야죠. 근데 문제는 그 수출 실적을 진짜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때 마침 중국이랑 예를 들어서 유럽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2013년, 14년에 미국 속도로 따라가지 못해서 그때 주가 상승률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때랑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지금도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근데 이제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잖아요. 역사는, 흐름만 반복돼. 그렇죠. 흐름은 반복되나 네.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때랑 다른 점이 많이 있고요. 네. 다른 점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먼저
나쁜 점을 먼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보다도 더 나쁜 게 있어요? 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네. 2014년에 네. 인플레이션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플레이션? 네. 그때 없었죠? 네, 없었죠. 왜냐하면 네. 원자재 가격이 이미 이제 1배럴에 100달러 넘었던 시대가 끝나면서 네. 먼저 제일 먼저 떨어진 게 어떤 거였냐면 네. 에너지가 아닌 원자재가 먼저 떨어집니다. 네. 그런 다음에 원자재까지 다 떨어진 상태에서 2014년에 물가 부담 없이 테이퍼링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GDP 대비 이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45까지 올랐다가 이게 40%까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즉 부채가 다 해소된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했기 때문에 긴축을 해도 이 기업들의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 기업들의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냐? 대충 찍어보실래요? 한번 몇 퍼센트? GDP 대비 네, 기업들의 부채가 네. 160% 봅니다. 에? 미국이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날걸요? 지금 49%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분위기는 뭐 한 300%까지 했는데 일부러 절반한 거예요. 원래 미국 경제가요. 진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세 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45가 가면 위기가 오고요. 기업부채가? 네. 기업부채가. 네. 이게 연준의 홈페이지 가보면 뭐 세인트루스 연방준비은행 가보면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프레드라고 자료 다 뭐 여기 네. 되게 유명하니까 다 잘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금융회사의 기업 부채 비율이 진짜 거의 반복적으로 똑같이 반복돼 왔는데 45가 넘으면 위기가 와요. 그리고 그 위기가 끝나면 부채 네. 비율이 40%로 줄어듭니다. 네. 이게 한 세 번 반복했어요. 닷컴 버블 때나 아니면 이럴 때 글로벌 그러니까 금융 40은 괜찮고 45는 위험한 신호가 45가 넘었을 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49를 갔다는 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49? 네, 49. 왜 안 터져 근데? 근데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조금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네. 금리 인상을 그만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금리만 인상하지 않는다면 지금 부채 비율이 진짜 위험하냐. 이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된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49긴 하지만 그래도 네. 원래는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뭐 금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은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그때보다도 2014년보다도 훨씬 더 지금 나쁜 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그렇죠. 테이퍼링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랑 그다음에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네. 2014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진짜 시그널은 뭐냐? 진짜 위험한 시그널은 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플레이션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테이퍼링, 그다음에 제조업들의 지금 현재 실적들 네?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미국 증시엔 악재가 아니고 한국하고 디커플링 되는 소재는 될 것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출연했던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말씀 다 드렸던 거고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진짜 위험한 건가요? 그럼 인플레이션 오면 주가 떨어질까요? 인플레이션 오면 네.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좀 뭐 물 먹이려고 오신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네. 인플레이션만 오면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어서 네. 왜냐하면 적절한 인플레이션, 이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인플레이션은 정영진 프로도 그다음에 너무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몇 네.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항상 타겟팅은 2%. 네. 네. 근데 이번에만 물가 평균 연동제 하니까 관리제를 하니까 이번에만 조금 예외지만 네. 2%를 항상 타겟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마일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또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정식 용어는 아니고 이제 언론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마일드 인플레이션이 3% 미만일 때 보통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저는 마일드 인플레이션까지도 주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봐요. 아, 3%까지는? 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컴퓨터 사고 싶은데 네. 이게 올해는 100만 원이야. 근데 내년에 90만 원 될 걸 너무 잘 알아요. 컴퓨터를 사는 거에 가급적 늦추겠죠. 근데 이 컴퓨터가 내년에 110만 원 될 걸 안다면 올해 어쨌든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일어나는 건 결코 경제에 나쁘거나 주가에 나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차별화냐? 이 가격을 마음껏 이 원가가 오른 만큼 올릴 수 있는 애들하고 그다음에 원가가 오른 만큼 올릴 수 없는 애들하고 차별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어떤 친구들이 이 원가가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원가 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 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도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네. 대체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윈도우즈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대체가 불가능하죠.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대체가 불가능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일단 뭐 거의 독점 상태에서 대체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 요소수 이런 거 대체 안 되잖아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문제는 이걸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시장 내에서 경쟁자가 없어야 됩니다. 독점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어떤 차이냐면 구글하고 바로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하고 다른 점이에요. 네이버나 다음도 분명히 플랫폼인데 과점 플랫폼이고 구글은 독점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독점이에요? 미국 사업뿐만 아니라 네. 유럽 가서도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아, 검색 시장에서? 네, 그렇죠. 검색 시장에서 네. 독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가가 오르든 인건비 올랐어? 그럼 뭐 원가 오른 것보다 더 많이 그냥 이 가격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네네. 친구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애플하고 삼성이 어떻게 다르냐. 애플은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엄청나죠. 근데 삼성은 아무리 삼성이 잘 만들어도 안드로이드 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 언론에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이라고 안 하고 사치품이라고 하죠. 사치품 네. 같은 경우 최근에 아실 겁니다. 특정 백이 자꾸만 가격을 올려요. 가격 올려도 자꾸만 줄 서고 사죠. 샤넬. 네. 아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요? 아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샤넬이라고 한다고 샤넬 더 사겠어?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 이윤이 저 줄어들 이유가 없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특히 마일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윤이 더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어떤 기업들이 그럼 이 가격을 전가할 수 없느냐 하면 네. 대표적으로 이제 중간재를 만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 많은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이 유럽 기업이 중국산 배터리를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니켈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니켈 기반으로 한 첨단 배터리가 더 비싸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중국 거 싸지만 그냥 그거 쓰자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만 자,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중간재를 만들거나 또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를 들어 요소수는 필수 불가결이지만 너무 많은 업체들이 만들면 가격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전가하고 설정할 수 없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 약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 네. 자,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들은 어떤 나라에 다 모여 있을까요? 미국? 그렇죠. 지금 독점적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든 뭐 아니면 굉장히 뭐 유명한 명품 사치품이든 아니면 뭐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표든 로열티가 높은 상표든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 모여 있죠. 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콜라 중독자라 콜라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계속 마십니다. 안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코카콜라 만드시죠.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코카콜라인데. 네. 예를 들면 똑같은 콜라 같지만 펩시가 800원이고 코카콜라가 네. 1,400원이라도 네. 저는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제가 워렌 버핏 뛰어난 투자자시잖아요. 네. 워렌 버핏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의 부를 자꾸만 제가 증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 펩시 마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을 자꾸 올려도 자, 이런 식으로 브랜드 로열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엄청난 차별화 일어나고 그래서 잘 보면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본격화된 게 언제냐? 9월부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이 원래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진영과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진영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쪽 진영에는 누가 있었냐면 제롬 파월, 옐런 의장,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 의장이 입에 붙었어요. 제가. 예전에, 네, 예전에 하도 이쪽으로 보도를 많이 했더니 네. 옐런 재무부 장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 관계나 아니면 네. 또 일부 투자자 중에 있었고요. 이쪽도 거의 50대 5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갑자기 한 분이 편을 바꿨어요. 9월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9월달에 그것도 미국에서가 아니라 유럽 땅까지 가서 거기서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편을 바꾸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말단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어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보는 기업과 혜택을 보지 않는 기업을 완전히 나눌 수 있고 그중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눈에 띄니까 사람들의 돈이 전부 다 미국 기업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일드 인플레이션에 좀 더 강한 기업들한테 돈이 확 몰린 거죠. 이게 2014년하고 달리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불리해진 점이 이번에 20
2021년 말에 하반기에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최근 2~3개월 사이에 나타난 일이죠. 근데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2014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하고 2012년, 13년도부터 이제 구리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먼저 막 빠지잖아요. 네. 빠지는데 그렇게 빠졌던 게 이제 중국에 그동안에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가수요가 있었고 그 성장이 이제 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끝나다 보니까 그런 산업재 소재 쪽에서 이제 거품이 있었던 거가 빠지면서 네. 예,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일드 인플레이션에 방탄소년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가가 또 정확하게 하이브 주가가 막 신고가 내는 이유도 말씀하신 맥락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산업에 과거에는 그런 좀 중후장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 우리 뭐 오징어 게임도 처음에 아까 나왔듯이 이 약간 소프트웨어나 이제 컨텐츠나 이쪽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약한 이유가 그 부분은 저는 맞긴 맞는데 과거 대비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의 산업 구조가 좀 더 취약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너무 우리가 많이 강해지고 있어서 저는 좀 그 부분은 약간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도 박세희 전무님 말씀대로 진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예전하고는 진짜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전부 다 올해 연말 하반기에 전부 다 1,000원 정도 환율까지 내다봤었거든요. 1,050원 밑은 거의 확실하게 간다. 1,000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봤다가 이게 이제 1,080원 정도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 출연한 이날 같은 경우. 근데 1,180원, 1,180원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이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명히 경쟁력은 콘텐츠 산업부터 시작해서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수많은 기업들의 이 경쟁력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부분이 반도체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네. 어쨌든 외화를 벌어와야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그럴수록 막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약간 걱정되네. 얘가 내년에도 이 나라가 과연 계속해서 탄탄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면서 환율이 약간 움직였고 그 환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시장 전체로 코스피가 영향을 받은 것 이런 정도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에 2014년보다 분명히 좋아진 점은 우리나라에 정말 탄탄하게 이 예를 들어서 빅테크 밸류체인에 들어간 기업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 들어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이 체질 정체는 이 확대가 됐지만 강화가 됐지만 문제점은 우리가 그래도 내년에 계속해서 실적을 낼 것인가 그 네. 기업들이 그로스로 외화를 벌어와서 우리 환율 원화 가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 때문에 연말에 좀 흔들린 거고요. 저는 이제 이게 계속될 거라고 보진 않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좀 있으면 강점도 말씀드릴 텐데 예. 일단 단점을 끝까지 이제 말씀드린다면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 문제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이제 원자재 쪽이잖아요. 먼저 이제 원자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에너지 원자재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쪽은 좀 떨어졌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차별화가 되면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역시 여전히 비싼 뭐 비철금속의 원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쪽 원자재는 지금 현재도 아주 비싼 상태인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 제조업 국가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조업 국가들이 이 우리나라랑 중국 당연히 어렵고 심지어 독일까지도 지금 현재 성장률 전망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2014년에는 제조업 국가들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원가 부담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부분 다 서비스 산업이고 소비도 3분의 2가 서비스 산업인 경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제적 타격이 물론 거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대부분 다 수출 산업이고 한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이 좀 더 타격을 덜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원가 부담, 그다음에 제조업의 타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그동안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서는 2014년보다 불리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13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테이퍼링을 예고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5%밖에 주가가 안 빠졌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예고만으로 10%가 빠진 상태거든요. 사실은 13년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과민하게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주가 빠진 게 그 테이퍼링 예고
주가가 원인인가요? 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네. 기간으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고점 대비 빠진 걸 따져보면 네네. 2013년에 6개월 동안 빠진 것보다 두 배 정도 빠진 셈이거든요. 석 달 만에, 3-4개월 만에. 그래서 좀 과민하게 좀 시장이 반응한 측면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당시 테이퍼링 때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 됐다는 걸 제가 보기엔 외국인 투자자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선반영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좀 주가가 과민 반응한 것도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악재들이 조금 더 시장에 과민하게 좀 더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빠졌고 네. 아, 결국 하여튼 미국 탓이라고 크게 생각하면 봐도 뭐 아주 크게 틀리진 않는군요. 이제 미국 탓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한 이후에는 사실은 네.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동안 양적 완화하는 동안 금융 장세다. 네. 이제 앞으로는 실적 장세가 온다. 사실 미국 탓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금융 장세, 즉 양적 완화로 정말 이 전부 다 무빙워크를 타고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연준을 바라보면 증시를 좀 전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출연을 이 3프로 TV 했을 때는 계속 미국 연준만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실적 장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젠 정말 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주력 기업들이 수출 기업이고 네. 또 우리 환율이 안정돼야 내수 기업도 사실은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과 홍콩에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 커플링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커플링되는 시기가 22년부터다. 그러니까 미국 탓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커플링의 어떤 그 기준점이 네. 미국의 연준에서 발표하거나 미국의 양적 완화에서 이제는 실물 경제로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커플링이 중국의 중요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제 증시가 뭐 어떤 거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지를 이제 파악하기 너무 어려운데 네. 우리 코스피 지수라는 거는 사실 상당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3개월 동안 뭐 그전에도 좀 뭐 반도체 가격이 뭐 안 좋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 반도체 가격이 안 좋다 특히나 뭐 다른 것들 뭐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반도체가 점점 더 수요도 좀 떨어지고 이런다. 이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수도 좀 하락한 거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테이퍼링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테이퍼링과 관련이 별로 없는 거라면 예전에 8년 전에도 비슷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폭은 지금이 더 크니까 낙폭 과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때보다 지금 한 두 배 정도 떨어진 건데 그때도 테이퍼링이 있었고 지금도 테이퍼링이 비슷하게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 테이퍼링에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야라고 판단하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어쨌든 제가 이제 가장 말씀드린 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과 네.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별화가 일어난 게 가장 크고요. 테이퍼링보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3프로TV에서 한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출연했을 때 8만 원대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3프로TV에서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비스업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못했거든요. 전체 원래 지출의 3분의 2가 미국 사람들은 서비스업에 지출을 하는데 네네네네. 제조업이나 뭐 이런 물건을 사는 데에는 네. 3분의 1밖에 지출을 하지 않아요. 네. 원래 미국은 점점 서비스업의 지출 비중이 늘어나던 나라인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오면서 이게 밖에 나가서 돈을 못 쓰니까 지난해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멀티탭이 풍겼다. 왜 풍겼을까요? 바로 하도 전자제품을 많이 사니까. 근데 그 전자제품을 살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네, 집에 네. 계속 갇혀 지내니까 네. 7년 동안 멀쩡하게 쓰던 컴퓨터 PC를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니까 쾌적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 내구재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바꿨는데 TV나 아니면 PC 같은 걸 한번 바꾸면 네. 한 3-4년 내로 다시 바꾸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에서 파는 어떤 주력 제품들이 굉장히 소비가 많아서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높았는데 문제점은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거기다가 직선을 딱 걸어버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직선을 딱 꺼서 이 실적이 마치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거 갖다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전자제품을 사면서 일어난 건데 여기다가 직선을 거버리니 이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서버 수요를 말씀드리면서 유튜브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해 네? 가을에 두 번이나 유튜브가 뻥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3월 달에 코로나19 위기가 오니까 네. 이 유튜브 구글에서 알파벳 이 회사의 모 회사에서 이게 지금 사태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서버를 앞으로 증설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니까 서버를 증설하다 말고 좀 이렇게 중단하거나 좀 공사를 늦췄어요. 일단 스테이. 네, 스테이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코로나는 비대면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서버가 엄청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네. 그만 가을에 이 속도가 늦어지니까 네. 그만 네. 유튜브가 서버가 두 번 뻥 났다는 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를 이제 갑자기 가을에 엄청나게 발주하면서 또 하나 걱정을 한 게 뭐냐면 이 공장이 베트남에도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 근데 베트남은 걸핏하면 락다운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서버를 만드는 알파벳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겁이 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막 사둔 거죠. 네. 그래서 입도 선매 막 그냥 하듯이 네. 막 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예전만큼 과연 우리가 유튜브를 볼 것이냐 예전만큼 이렇게 비대면 경제로 갈 것이냐 이제 점점 비대면 경제는 좀 줄어들고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대면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진짜 사람들의 선택은 이제 미국 사람들의 선택은 이제 원래 쓰던 3분의 2 이 대면 서비스로 넘어갈 건데 뭐 여행이든 레스토랑이든 이런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서버는 이제 과잉 증설에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도 과잉으로 사놨고 그러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업황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고 네. 그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그때 실적이 최고치였어요. 제가 출연했을 때.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언제나 주가가 오히려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정말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이보다 네. 나쁠 수 없으면 그 얘기는 그 다음부터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때 실적이 바닥을 쳐서 이보다 나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저번에 네네.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이 제조업 특수가 이제는 제조업의 거꾸로 한 1, 2년 정도 둔화로 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 세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제조업 국가들이 지금 성장률 전망이 다 낮아지고 있어요. 독일조차도. 그러니 이제 잠깐의 겨울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얼마나 갈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고요. 네. 이제 최악이다. 이보다 나쁜 것도 없다.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바닥이고 이미 벌써 주가는 그 보도가 나오기 직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저 생각하고 있죠. 대충 짐작컨대는 언제쯤 그 겨울이 올 거라고 보세요? 아 제가 보기엔 그건 진짜 삼성전자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아시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주식시장에 대응하기는 진짜 어려운데 제가 장점을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자 지금 장점을 말씀드려요. 좋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선반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네. 우리 주식시장 얘기죠? 네. 이제는. 우리 네.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는 사실은 뭐 예전의 경험을 다 반영을 해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서 계속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뚫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2013년, 14년에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들 그리고 제조업 시장의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는 것까지 미리 반영해서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그 증시의 장점은요. 뭐 이거 아닙니까? 싸다는 거.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선반영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전히 장점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 저변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적이 여전히 없고 아직도 남한 벼락거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기 수요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2014년 테이퍼링 시와 다르게 우리 증시가 아직도 힘을 남은 힘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반복적으로 뭘 겪어왔냐면 2년에서 3년 정도 대세 상승과 네. 그다음에 한 6년에서 한 16년까지도 심지어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걱정하는 건 22년에 언젠가 시점에 네. 박스권의 상단을 확인하는 날은 오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승을 해도 대세 상승을 2, 3년밖에 못하더라고요. 좀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은? 네.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대세 상승장을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남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년까지가 박스권 상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닐까 하는 약간의 걱정은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말씀은 그 박스권 상단 확인하고 그 뒤로는 또 줄줄 세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줄줄 센다기보다는 이제 상단과 하단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러지 질이... 않기를 바라긴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왔잖아요. 그때하고 네. 다른 점은 저도 두 가지 점에서는 굉장히 다른데 빅테크 산업의 이제 가치 사슬에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요. 또 이제 박세익 전무님 말씀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우리가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완전히 들어섰기 때문에 네. 그런 세 가지 장점들이 이제 내년에 혁신 경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다고 여전히 보지만 그래도 좀 다른 좀 모습을 보여줄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튼 뭐 나쁜 건 거의 다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싸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큰 매력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테이퍼링이 되고 나서 시장이 빠진다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 되고 나서는 미국 시장은 가고 우리 시장은 조금 뒤로 가는 게 이제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이제 그 비슷한 모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충분히 이제는 많이 저렴해진 것 같으니 우리 시장은 이제부터는 좀 가도 될 만한 때는 된 건 맞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 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연준이 아니라 네. 중국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연준보다도 중국 얘기를 좀 후반부에선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중국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냐면 2009년부터 한 12년까지 엄청난 과잉 투자라고 돈을 풀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09년부터 한 12년까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의 33%를 중국이랑 홍콩 합쳐서 하면 3분의 1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국 성장과 함께 우리도 같이 위기를 벗어났는데 이번에 중국이 약간 심상치 않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예를 들어서 헝다 사태 같은 게 왔을 때 그러면 바로 위기가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중국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네.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특수한 나라인 게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이 취재 신청을 하면 중국의 공기업 직원이 저를 따라붙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네. 제가 그 인건비를 제가 내줘야 돼요. 저희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저한테는 감시자인데 이분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는 중국 경제 취재하는데 제가 뭐 취재하는지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 그냥 눈탱이나 맞은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은 이제 이분이 저희 취재를 도와준다는 거지만 실제로 취재를 도와주진 않고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거든요. 중국 취재를 갈 때마다 정말 엄청나게 통제돼 있구나. 우리 이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부 차용했다고 해서 중국이 자본주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경제고 통제 경제다 보니 헝다 사태가 생겼을 때 그러면 헝다가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 사태가 생기면 저는 국가부도 사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중국에 출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야 중국은 정말 뭐든지 통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헝다 때문에 바로 위기로 간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헝다가 중국 경제의 위험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중국의 가장 큰 위험한 요소는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제가 진짜 중국 취재 갔을 때마다 저를 이제 안내했던 코디네이터라고 저희 방송국에서 안내하는 분은 이제 네. 가이드라고 안 부르고 코디네이터라고 불러요. 네. 베이징대 박사과정 경제학과 박사과정 학생인데 저를 안내하면서 항상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03년부터 중국 출장을 갔는데 아니 박 기자님 딴 거 말고요. 여기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세요. 이렇게 몇 배 올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겁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사실 사기도 되게 힘들고 이걸 팔고 나가는 것도 아주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네. 그렇게 쉽게 사기 안 하죠?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네. 사고 파는 건 안 되는데 만약에 샀다면 진짜 100배도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 소득 대비 이제 집값 몇 년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 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 집을 사는데 한 18년치 연봉을 모으면 된다고 하죠. 네. 근데 베이징이나 선전은 44년에서 48년치를 모아야 돼요. 그래요? 네. 소득이 낮아서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의 이제 부동산이 정말 희한한 게 제가 이제 2017년 자료를 모을 때 보니까 노무라 증권에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빈집이 5천만 채라는 보도자를 냈어요. 근데 이걸 KBS가 2019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갔는데 그때 네. 6,500만 채라는 역시 기사를 냈습니다. 네. 최근에 CNN이 지난달에
냈죠, 자료를. 얼마라고 냈는지 아십니까? 빈집이 1억 채. 에? 미분양이 그래요? 3천만 채. 오. 제가 이 국제부 데스크를 할 때요. 한번 상하이 특파원을 괴롭힌 적이 있는데 대부분 특파원이 이제 보다 저보다 선배인데 후배가 갔길래 잘 됐다. 야, 상하이 특파원 너 있잖아. 딴 거보다도 당장 가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가서 불이 켜진 집이 몇 개인지 세봐라. 이렇게 제가 한번 시킨 적이 있었어요. 네네. 불이 켜진 집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 중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이제 집을 샀는데 이제 집이 이제 팔리지도 않고 더 비싸게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전세나 월세를 주겠죠. 네. 근데 뭐 전세제도는 중국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집을 그냥 비워놓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집을 더럽게 쓴다는 얘기도 하고, 뭐 세입자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 얘기는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걸 괜히 내보내주기도 힘든 세입자를 괜히 들여서다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냐면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집값 대비 임대료가 1%가 안 돼요. 근데 집값은 해마다 10%가 넘게 오른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임대료가 한 뭐 아무리 낮아도 2.5에서 심지어 뭐 오피스텔 잘 주면 한 7%까지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1%도 채 안 되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내장도 안 하고 있다가 아예 그냥 집을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빈집을 그대로 둡니다. 그런 중국 사람들의 어떤 집에 대한 특성 때문에 지금 빈집이 1억 채가 있어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고. 안 떨어져요? 네네. 3천만 채가 있어도 미분양이 있어도 지금 현재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중국은 이 집에 아무리 이제 뭐 집을 지어놔도 도시화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 도시화가 다 끝나서 이미 거의 80%가 훨씬 넘는 네네. 도시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도시화가 그동안은 형편없었거든요.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드디어 도시화율이 63%가 됐습니다. 와. 사실 중국 같은 나라가 63%라는 건 앞으로 도시화율이 저는 70%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워낙 땅덩이 넓고 하니까 예, 거의 예. 끝났다고 봐요. 이제부터 아주 천천히 늘 거예요. 예. 근데 그동안 이렇게 1억 채를 비워놓고도 중국 사람들이 든든했던 이유는 농촌에서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의 경험으로 쌓였던 그 경험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도시로 올라오는 인구가 예전만큼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중국은 집사 대출로 때도 살 거 아니에요. 네네. 대출을 사면 그 이자 안 내요? 이자가 내더라도 집값이 한 해 10%씩 넘게 오르는데 아니 이게 뭐가 겁나나요? 팔어야 그 이제 내 돈이 되는 건데 네. 그럼 그 정도로 내가 현금이 빵빵하게 있거나 네네. 그 이자를 낼 정도를 충분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또 특이한 점이요. 네. 자가주택 보유율이라고 해서 집을 소유한 비율이 정말 놀랍게도 90%가 넘습니다. 중국이? 저는 처음에 통계 봤을 때 아 이거 오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가주택 보유율이 미국이나 일본이 한 65% 정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 돼요. 네. 아, 이건 주택 보급률하고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소유율을 네, 말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3년 전에 56%였는데 네. 최근 지표가 저는 62는 됐을 거라고 봐요. 이건 제 추정인데 최근에 네. 집을 산 사람들이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중국이 90%가 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약간 사회주의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요. 네. 이게 전부 다 이 정부로부터 임대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주택은 70년 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공장지대는 뭐 50년인가 이런 식으로 좀 다 달라요. 이렇게 임대를 네. 하는 건데 약간 사회주의다 보니까 농촌의 주택을 하나씩 다 일단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큰 부담 없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사실은 집을 한 채씩 더 갖고 이게 농민공들이 들어와서 이 집을 언젠가는 비싸게 사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 되겠네요. 그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헝다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헝다라는 게 저는 중국은 반드시 통제한 경제이기 때문에 헝다 문제는 파산을 하든 이게 파산 처리를 안 하든 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네. 제가 중국 취재를 갈 때마다 저는 요청도 하지 않는데 심지어 어떤 특정 성을 가요. 성을 가면 그 성의 성장, 중국의 성이 31개밖에 없어요. 네, 뭐 한 성의 인구가 막 3천만에서 막 8천만까지도 됐는데 성장이 저를 영접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 좀 하자 그래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일개 KBS 기자한테 막 성장이 인구 5천만을 막 사람들 빨리 와서 부동산 사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는데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인터뷰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봐. 전 그때 사실 중국 경제 잘못 투자하면 얼마나 망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취재를 갔었는데 굳이 인터뷰를 한다 그러셔서 아유 괴로웠는데 하여튼 이걸 어떻게 넣지 진짜 다큐멘터리라서 그래도 한 시간짜리가 되니까 넣긴 넣었는데 되게 힘들어했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성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의 각 지방 정부의 이제 관료들은요 성장률로 경쟁을 시킵니다. 경제 성장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 그 성의 이제 고위 관료들은 중앙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장률을 높이면 되는데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죠. 성장률을 높이려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부동산으로.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헝다 같은 기업이랑 지방 정부랑 서로 이렇게 짝짝꿍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제 거의 땅을 빼앗다시피 이렇게 다 싼 값에 헐값에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헝다 같은 기업도 엄청난 이윤을 내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도 엄청난 이윤을 내서 이 돈으로 한국 기업이든 중국의 뛰어난 기업이든 뭐 아니면 미국 기업이든 자 보조금을 주는데 천문학적인 보조금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다음 수도요금 그다음에 심지어 땅값도 안 받아요. 지방세도 안 받습니다. 10년 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이걸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이 부동산 개발이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낸 자료지만 중국의 신도시 계획된 거를 다 모으면 몇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35억 명. 중국 인구는 14억 명. 그래서 계획된 거니까 물론 건설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게 성공을 한 게 푸둥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성공을 하니까 그 뒤로 너무 많은 데가 따라했어요. 근데 네이멍고. 네이멍고 어딘지 아시죠? 네몽고라고도 부르는 몽고 근처에 있는데 이런 데 막 100만 명이 사는 신도시를 만들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막 블룸버그가 르포 취재하고 뭐 심지어 CNN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출근 시간입니다. 근데 한 명도 없습니다. 이 CNN 기자가 온마이크 하는 장면도 있고 저도 그러니까 상하이 특파원한테 야 딴 거보다도 새로 이 지은 분양한 아파트 가서 한번 불 켜진 집 세워봐 이 말을 했던 게 저도 이 블룸버그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거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후배 그 눈 아픈데 눈 빠지게 그거 다 집 세우고 앉았냐. 그 친구가 특종을 한 건데 지금 저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시스템 위기나 아니면 금융 위기로 번지는 건 당연히 막을 수 있죠. 중국이니까. 하지만 성장의 3분의 1을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성장률이 부동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는 설비 투자도 이렇게 지방 정부가 부동산을 분양을 해요. 이 돈으로 설비 투자를 하는데 분양이 안 돼서 유령도시가 됐고 이 유령도시 중국에서 구이청. 제 성조를 몰라요. 제가 중국 성조를. 근데 어쨌든 구이청. 한글로 하면 구이청인데 유령도시. 근데 이 구이청이라는 게 귀성 뭐 이런 거구나. 네. 귀성이죠. 그래서 이런 구이청이 중국에 최소한 3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비밀로 한다. 이러면서 서방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근데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지방 정부의 자금 창구였던 게 지금은 이것 때문에 지방 정부가 빚더미를 지금 그렇겠네요. 완전히 여기 빚더미에 깔린 거거든요. 지방 정부들은 이제 나 재임 기간 동안만 어떻게든 네. 빨리 막 짓고 막 해서 돈 빨리 해서 경제 성장을 올려라 이러면 난 이제 중앙 정부로 가면 된다 이제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이게 뭐 중국의 위기가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 저는 사실은 중국의 위기보다는 이게 어떻게든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건 맞겠지만 문제는 성장률 둔화까지 못 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의 3분의 1은 네. 부동산이고 네. 3분의 1은 3분의 1보다 좀 넘어요. 40%가 넘는데 설비 투자입니다. 네네. 소비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수출도 사실은 비중이 작아요. 설비 투자랑 오직 이게 부동산으로 성장하다 3분의 2가 네네. 설비 투자랑 부동산인데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개발이 묶이게 되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내년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중국에 부실 자산이 있어도 까짓거 위안화로 부실이 있으면 뭐 어쨌든 중국의 4대 뭐 국영은행이나 아니면 지방은행들 주리를 틀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되죠. 그리고 제가 중국의 4대 은행에 2004년부터 끈질기에 레터, 그러니까 취재 요청서를 보냈는데 취재를 거부당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궁상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제가 이제 레터를 보내면서
아, 당신 네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부도 나는 기업이 하나도 없냐? 제로예요, 부도율이. 그 비결을 배우고 싶으니 인터뷰를 부탁한다. 그러면 이 인터뷰를 공상은행이 해줬냐? 절대, never. 절대 안 해줍니다. 왜? 공상은행도 알고 저도 알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아주 이제 망해가는 기업이 있다. 네. 그러면 가장 뛰어난 중국의 국영 기업한테 강제로 인수합병을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뛰어난 국영은행, 저 국영 기업도 점점 같이 부실화돼 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도 중국이 왜 지금까지 부실이 터지지 않았냐면 워낙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게 중국의 성장률이 10%, 물가도 한 5% 오르던 그 시절에는 이게 한 5, 6년이면 이게 그로스로는 이게 외형적으로는 명목 가치로는 한 5년이면 두 배가 돼요. 10년이면 네 배가 돼요. 그다음 15년이면 8배가 되니까 부실 자산이 이만큼 있어도 이미 외형적으로 8배 성장하니까 부실 자산이 까짓 건 문제가 없었지만 성장도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이제 명목 성장을 못 하게 되면 이게 부실이 이제 수면 위로 살살살살 올라오겠죠. 네.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터졌는데 네. 중국이란 나라는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 뒤로 한 2, 3년 정도 뒤에는 시스템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약간 걱정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당장 우리로부터 수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아 근데 그 수입량은 네.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게 물론 뭐 소비 관련해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뭐 중간재들 우리 많이 팔잖아요. 네. 그거는 그 부동산 안 팔린다거나 뭐 부동산 부실되거나 이것과는 사실 별 상관없는 우리가 뭐 시멘트 파는 게 아닌 이상 네네. 그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거는 부동산 때문에 떨어진다면 그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설비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설비 투자를 해야 우리나라 기업에서부터 설비 아. 설비가 다섯 개 있을 때랑 열 개 있을 때랑 다르죠. 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공동부유가 네. 아주 치명적인데 우리한테 네. 네. 왜냐하면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 전문가들도 다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 대해서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캐시우드 같은 분들은 아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 뭐 캠피셔나 이런 분들은 아 공동부유에도 중국은 계속 성장한다 이러니까 아니 이런 대가들도 헷갈리는데 나도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한테는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부유 정책을 잘 보세요. 공동부유 정책에서 자 중국이 플랫폼은 규제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왜 규제하냐. 플랫폼은 아무리 키워봤자 미국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알리바바가 이길 수 있느냐. 알리바바가 아마존을 누르면서 전 세계 유럽 경제를 막 저 장악하면서 말이야. 이게 아마존을 이길 수 있다면 알리바바를 키우겠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내수산업이거든요. 핀도더 이런 기업들이 내수산업인 거예요. 네. 중국이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빅테크 산업들을 규제하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너 기부금 내 이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핀도더 같은 경우는 자기네 1년 수입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냈죠. 그리고 또 하나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 네. 자 미성년자는 일주일에 3시간만 게임해라. 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1시간씩만. 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업체 미국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업 저 교육업체들은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런데 네. 이 빅테크 교육업체한테 수업료를 올 연말까지 받지 마라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를 증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 서버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로부터 사가는 물건은 줄어들겠지만 자 근데 그럼 공동부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빅테크 다 죽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중국이 그럼 이거 미래산업 포기하는 거야? 가 아니고 미국이랑 경쟁은 빅테크랑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첨단 제조업은 우리가 잡겠다. 이게 바로 공동부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빅테크 산업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 다 망가뜨리니까 우리 카카오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 중국 경제에 진짜 보탬이 되는 건 역시 배터리, 반도체 뭐 이런 어떤 첨단 뭐 로보틱스, AI 이런 쪽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쪽으로 뭐 센서라든가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는 것들이 센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잖아요. 네. 한국이 잘하는 거랑 경쟁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정규직 직원이 10만 명입니다. 이분들 평균 연봉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한국계에 너무 탐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금을 다 이렇게 집중시켜서 빅테크에는 자금 빼앗고 여기서는 또 다 기부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다 돈을 주고 있느냐? 제조. 전부 첨단 제조. 자 그러다 보니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를 살릴 거냐 말 거냐는 캠피처와 캐시우드 전 두 분 중에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아니 우리는 시스템
이거 자꾸 확충을 해야 우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도 팔고 뭐 관련해서 중간재도 팔고 자꾸만 너희들이 이걸 자꾸만 사줘야지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우리 나라가 지금 잘하는 거랑만 경쟁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공동부유가 좀 더 강화됐을 때 이제 22년 이후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22년에 이제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 같은 나라랑 이제 경쟁을 안 하고 큰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반도체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도시바가 아니면 NEC가 세계 1등일 때 그거 누르고 세계 1위가 된 거거든요. 네네. 저는 중국이 우리한테 도전을 해온다고 해서 우리가 진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엄청난 경쟁 압박을 받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더 뛰어난 전략으로 승부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경쟁이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내년에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이 우리 어떻게 보면 혁신 산업들의 미래를 더 뛰어난 어떤 창의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혁명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뭐 그런 매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걱정되네요, 저는. 이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잘하는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제 뭐 거의 상당 부분 따라잡기도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특히 뭐 전기차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거세게 아마 그렇죠. 공격할 것 같은데 이번에 배터리 채택이 아주 저희한테 지금 우리나라한테 아주 큰 타격을 준 셈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뭐 전 세계가 배터리를 지금 자꾸 인산철 뭐 네. 같이 쓰겠다 이제 이러고 있어갖고 그것도 네. 약간 걱정인데 그렇죠. 중국이 배터리 쪽이랑 전기차 쪽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이제 무슨 알리바바니 이런 데서 삥 뜯은 돈으로 그쪽으로 이제 몰아준다는 거잖아요. 뭐 꼭 그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알리바바나 이런 데는 간다. 빅테크는 성장을 제약하고 자영업자 살리면서 내수 경기는 부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첨단 제조업 쪽으로 여력을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핵심 역량을 네, 거기다가 집중시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산업 정책과 그다음에 혁신 전략을 갖고 있어야만 내년에 중국의 거센 도전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불을 쌓기 위한 우리의 시그널들은 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불을 쌓는 시그널은요. 제가 보기에 책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기자 다 공개해야 되나요 이제? 노하우를 다 공개해야 되는 거군요. 너무 저 오늘 네. 재밌고래서 그렇죠. 이제 한번 네. 가줍니다 제가. 네. 박종훈 기자 부의 시그널. 자, 책 썼습니다 이거. 어디 출판사야? 베가북스에서 나왔고요. 네. 하여튼 뭐 책이 두툼하니 네. 배우자기도 좋을 것 같고. 네. 부의 네, 시그널. 대개로 아주 좀.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굉장히 많은 저기 보기에는 앞으로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수많은 역전이 제 원래 전공이 뭐냐 네. 추격의 경제학입니다. 이상한 경제학이죠. 추격의 경제학이라는 제가 학위를 뭘로 받았냐? 네. 추격의 경제학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추격 캐치업.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그런 거? 네. 기업의 추격 역전 전략, 그리고 또 나라의, 국가의 추격 역전 전략,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건데, 저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를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역전과 그 다음에 추격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걸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해서 제가 터보 C++로 네. 프로그래밍을 해서, 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네. 근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많은 이 추격과 역전이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역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든 역사와 똑같은데 삼성전자가 언제 반도체 산업에 들어왔냐? 반도체 산업이 최악일 때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네, 반도체 시장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의 뛰어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일본의 뛰어난 반도체 기업들이 최고의 고급 인력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산설비를 막 중고로 헐값에 막 1원에 팔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 힘드니까. 네, 너무 힘드니까. 그 시절에 헐값에 사들였고 그다음에 미국의 뛰어난 인력, 일본의 뛰어난 인력 사들였고 네. 그다음에 생산설비도 확충을 했고 네. 자,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값싸게 했는데 이게 문제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항상 반도체는 이 반도체 투자를 올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네. 지금 너무 당황하셨을 텐데 삼성전자가 원래는 계속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보자들이 투자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결을 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낮아졌을 때 물결이 항상 어떤 때까지 낮아지냐면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레펠 이런 훈련 해보셨죠? 그러면 레펠 네, 네, 공군입니다. 11m가 네. 제일 무섭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꼈던 그 높이까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다시 이 사이클을 탈 때 문제점은 가장 최악의 반도체 상황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산을 딱 시작하니까 이게 한 2, 3년 걸리니까 네. 그때 사이클이 업사이클이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역전 전략이든 전부 다 가장 최악의 사이클을 이 사이클을 역으로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좋은 시그널이 올 텐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다 확인되는 게 저는 22년이라고 봅니다. 내년? 네, 22년 내년에 네. 상단도 확인해 줄 거고요. 이제 네. 3,300일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저는 내년에 그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저는 진짜 더 이 상단이 높아지길 바라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건 22년 말까지 우리가 뭔가 기록을 하면 뭐 3,300을 못 뚫을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고 저는 그걸 미리 예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네, 보고요. 네. 다만 이제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상단과 하단이 확인되면 네.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하기가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하단에 들어가서 상단에 파는 방식으로 한국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이 상단과 하단을 확인하는 때고 그런 어떤 상단과 확인을 하는 하단을 확인하는 그런 때에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유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제 댓글에 달려요. 비관론자다. 저도 이제 3% TV 나왔을 때 겁난다. 비관론자라고 될까 봐. 근데 이 비관론자가 아니고요. 인버스 투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내가 이제 금융자산이 100%를 예를 들어 주식에 다 묶고 있으면 네. 예측하지 못한 하락이나 또는 상승이 왔을 때 이게 100%, 150%, 200% 투자했을 때는 대응력이 떨어지는데 네. 포트폴리오에서 자기 연령에 따라서 또는 뭐 자기의 자산 상황에 따라서 뭐 한 30에서 70% 뭐 젊은 분들은 70%에도 나중에 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0에서 70%까지 이렇게 주식 비중 또 미국 주식도 한 30에서 30% 정도 예를 들어 나눠 갖고 있다면 이게 어떤 변동이 오든 지금처럼 뭐 미국 주식만 오를 때 이럴 때도 변동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자산의 금융자산의 200%를 한국 주식만 갖고 있다. 즉 빚이 뭐 예를 들어 천만 원인데 빚까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한국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오는 부의 기회를 잡으려면 네. 그런 어떤 변동성 장세에 강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건 문가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물가? 문가. 문가? 문가. 이런 말 있잖아요. 파티가 한창일 때 문가에서 춤을 춰라. 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어? 왜요? 왜냐하면 파티가 한창일 때 파티가 한창일 때 문가에서 춤을 추라고 네.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시장의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워렌 버핏이 네. 맨날 강조하는 게 난 다음 주 주가 몰라요. 이 네. 얘기를 하는데 문가에서 춤을 춘다는 거 무슨 일을 만들게 되냐면 파티가 한창일 때는 이제 가운데서 춤을 추면 주변에 사람들이 춤을 많이 추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저 파티장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문 바로 옆에서 춤을 추고 있으면 파티가 한창일 때 이 사람들은 못 빠져나가도 나는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팍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이제 이거 파티가 끝났나 보다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해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 떨어질 때 이게 파티가 끝났나 보다 하고 팔고 아니네 다시 시작되네 하고서 이제 고점에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뇌동매매 즉 주가가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이게 박스권 장세가 한 5, 6년 계속되는 동안 왜 2010년대 주식 투자하면 왜 도박이다라고 했었고 많은 사람이 패가망신했던 이유가 네. 박스권 장세에서 만약에 문가에서 춤을 추겠다는 전략을 쓰게 되면 계속 나가려다가 이제 뇌동매매하고 나가려다가 그거는요 네. 박 기자님이 이제 파티 특히 그런 데에서 춤을 많이 안 추어 보신 것 같아요. 그쪽 전문가 자주, 우리 정 프로님이 얘기한 게 있죠. 자주 추다 보면 그렇죠. 네. 감빵 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고수분들은 네. 예를 들어 박세익 전문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문가에서 춤을 추다가 전날에 오늘 내일부터 떨어지네 하고 이렇게 나가실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게 쉽지 않다 이거죠. 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보다는 그러니까 네. 이제 중수 고수들은 제가 보기엔 박세익 전문가도 초 고수님은 아니요. 저는 몸치라서 제가 네. 진짜 그쪽을 잘 모르는데 네. 우리 정
정프로님이 네. 3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딱 그 표현을 하니까 이제 아 그 뭐 나이트에서 네. 뭐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에이스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잠깐 예전 얘기인데 놀다가 제일 이쁜 친구들 제일 잘생긴 애들이 먼저 빠집니다. 그때 빨리 따라 나가야 된다는 네네. 거죠 제 얘기는. 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제가 주식시장에 네. 이제 상추다 바닥이다는 네네. 확인을 네네. 하는 방법이 살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기관 저희가 기관 자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관 자금을 집행을 하면 네. 살 주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이제 똑같은 표현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랬어요. 네. 저는 언제까지 춤을 춰야 되느냐. 그럼 네. 항상 박세익점께 전화해서 여쭤봐라. 네. 저 제가 보기에는 네. 일반적인 이제 저 정도의 하수는 그냥 문과에서 춤을 추는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투자 네. 그리고 떨어진 애를 조금 더 담는.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주가가 생각보다 20% 더 떨어졌을 때 좀 더 담고 우리나라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조금 빠져나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항상 좀 비슷한 비중으로 유지한 전략이 어떻겠냐. 하수는. 네. 저 같은 하수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항상 네. 박세익전문께 전화해서 여쭤봐라. 시점은 언제입니까? 타점은 네. 언제인가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 아바타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종욱 기자님과 좀 더 재밌게 놀고 싶지만 네. 저희도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박종욱 기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시그널. 자,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고맙습니다. 네, KBS 네. 박종욱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